딱 해서 암기팁으로 딱 풀면 그 쾌감! 브라보! 내가 안 들은 사람이 이거 지금 듣고 있으면 사기꾼이라고 하겠네. 사기꾼. 제 강의 안 들으시면 빨리 오세요. 이제 김종우로 입덕하세요. A형 기준 1번입니다. 밑줄 친 제2기간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아, 나 이거 보고, 이거 그냥 푸는 문제 아닙니까? 우형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지왕.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역은 포스트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우행시잖아요. 우행시. 우역. 육부. 부족적일 행정으로. 그 다음 시장. 시장 딱 나오잖아. 시장 나오잖아. 이런 거 맞춰야지. 이런 거 맞춰야지. 여러분 주소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우역 설치해야지. 우가 뭐야? 포스트. 우편, 우편. 이거 그래서 게리직에서 제일 잘 나오잖아, 여러분. 게리직에서 우역. 다른 직렬은 안 나와. 게리직만 수도 박리 제정했다. 주소 만든 사람 자비왕.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편. 게리직 만든 사람 누구? 소지왕. 역은 뭘까? 스테이션. 다음 역. 다음 역. 서울 스테이션. 서울역입니다. 서울 스테이션. 내리실 문은 그러니까 오른쪽입니다. 우편이 교류되는 역을 만들었어. 그럼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했지요? 그럼 사고 팔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장이 형성되겠지. 그래서 최초의 시장이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네. 중앙 집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교류가 잘 된다는 거 아니야? 지방하고 서울하고 교류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 왕의 명령이 밑에까지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왕권이 강화된다는 얘기겠네. 이제 육촌이 부족해서 행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지왕의 암기팀은 뭐다? 우행시로 암기하시면 돼요. 우행시. 우, 우역, 행, 육부가 부족해서 행정으로, 시, 시장을 설치했다, 우행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 신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당에서 안동도읍으로 설치했대. 고르면 막 668년이네. 대조영이 도, 대조영, 대조영. 698년이죠, 698년.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왕, 저 우선 왕부터 저거. 정전을 지급했대, 성덕왕. 관리 채용을 위해서 시험 독서삼부과 원성왕. 국학 설치한 거 누구죠? 만국도라고 할게. 신문왕이죠. 관료전 폐지하고 노국 부활했다. 이거 경덕왕이죠. 봐봐, 몇 세기야? 7세기 말이잖아, 7세기. 그럼 봐봐. 성덕왕, 성경회원 다 몇 세기? 8세기죠. 성덕왕 때 발에 누구하고 싸워요? 무왕하고 싸우죠? 이거 땡. 원성왕, 경덕왕 다 이거 기출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발에 문왕하고 관련돼 있죠. 밥은 몇 번? 3번밖에 안 나오죠. 우리 노래 암기했잖아요. 대거 똥꼬 미고 숨신내 황장 피겜동 놀자소 무성 치법진요. 딱 했잖아. 진선진무 문신 우문신. 7세기 마지막 신, 신문왕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7세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 발해왕하고 제가 세트로 해줬잖아요. 고, 무, 문, 성, 선. 애 중에 이 문왕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대. 이거 경덕왕부터 원성왕이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싸우니까 성덕왕이다. 그러면 땡땡땡 하니까 몇 번밖에 안 남아? 3번밖에 안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속옷법 풀면 이거 답 나오죠. 고, 무, 무, 성, 선에. 세우고 싸우고 화해하고 정성기 망했다. 고무무성선해. 이게 제일 중요해. 요새 잘 나온 게 신라하고 겹쳐 잘 나와. 이 신라왕이거든. 신라 효소왕 때가 고왕이야. 신라 성덕왕 때가 무왕이야. 경덕부터 원성왕까지 독수삼부까지 또 원성왕까지가 문왕이에요. 요거 특히 문왕께 제일 잘 나온다. 문왕께. 4번 문제. 아이 4번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4번. 저한테 배운 사람이면 4번 틀리면 곤란합니다. 제 거 암기팁 있죠 여러분? 후삼국 통일 암기팁. 백구나 고발 경주공고 견신 이루.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나주 고려 건국 발해멸망 경주급습 공상 고창 결혼망명 신라멸망 일천 후삼국 통일. 보자고요. 후백제 건국. 후백제 무조건 기억. 띵띵. 국호를 태봉 수성만세. 후 고구려가 태봉이 되잖아요. 궁에 여기 니은 들어가요. 금성이 함락과 경희왕 살해때 경주 급습했잖아. 경주가 금성 아닙니까? 경희왕 죽였잖아요. 결혼이 왕건이 즉위했대. 고려 기역 니은 리을 디귿. 답은 2번 나오네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팁이 이걸로 암기해야 돼요. 백구 나 고발 경주 온거 견신 이루. 백구가 있대. 나 고발한대. 그 나가 어디 다니네요? 경주공고 다니네. 견신 이룰. 선생님 무슨 의미?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암기하면 돼. 백구나 고발 경주공고 견신 이룰. 백 후백제. 구 후고구려. 나 나주. 고 고려. 발 발해. 이거 고발이 은근히 잘 나옵니다. 경주 급습 견원이. 팔공산에 싸우고요. 고창에 싸우고 여기선 왕건이 지고 여기선 이겨요. 그 다음 견원망명하고 신라 멸망하고 1, 2천 후삼국 통일한다.
7번 밑줄 친 내용에 해당되는 시기 보기에서 고르면 여러분 의종 때 핵심 단어 나오네. 의종 때 뭐가 나타납니까? 무신정변이 터지잖아요. 그 다음 원종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다네. 이거 무슨 시대네. 무슨 시대. 무슨 정권 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뭐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집권자하고 뭐 보라고 했어요? 기구. 그 다음 밀란보라고. 볼까요? 뭐가 나왔는지? 아 기구가 나왔네. 그럼 집권자부터 보자고. 방정 맞은 승민이가 헌우에게 여기까지만 보라고 했죠? 어차피 시험 문제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유방 정중부 경대승 이유민 최충원 최우 볼게요. 기구 이때 중방 여기도 중방 경대승 도방 이유민 중방 최충원 교정도감 도방 최우 정방 서방 한번 볼게요. 정방 맞네요. 이 정방 있죠. 최우 때 교정도감 맞네요. 최충원 때 도평의사사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충렬왕 때 바뀌죠. 띵 원간석기 정치도감 이것도 원간석기죠. 암기팀 목을 친다 충모가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네. 다음 몇 번? 1번 나오네. 이거 수업시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나마 기구 나와서 쉬운 거예요. 밀란 나왔으면 엄청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이것도 맞춰줘야죠. 방정 맞은 승민이가 헌우에게 이유방 정중부 경대승 이유민 최충원 최우 이유방 때 중방 정중부 때도 중방 경대승 때는 도방 이유민 때 중방 그 다음 여기는 교정도감 그리고 도방 도방 3,000명 최우 인정문서 인사정방 문신서방 중중 도중 교도 그다음 문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인정문서 8번 에이 이거 틀린 사람은 광주 틀리면 말든 귀법사 창간 여러분 그쵸 균여 나오잖아요. 잠깐 암기팁 바로 들어가죠 여러분. 암기팁 광종 암기팁 제주청에 광풍이 부니 노비들이 쌍수 들고 귀싸다기 날린다. 귀법사 균여 누구 광종이란 거 딱 알 수 있네요. 제위보 공복 재정 제 공복 재정 여기네 공복 재정했다. 그다음 왕권 강화는 뭐다? 재인군이다. 재정 인사권 군사 인사권 공복 재정. 아 말 좀 들어 이놈의 새끼들아 하면서 어떻게 돼? 옷을 딱 맞췄다는 거죠? 사색으로. 그러니까 답은 2번. 너무 쉽네요. 공복 재정이에요. 이 당시는 신하들이 옷을 지 마음대로 입었어. 그러니까 우리 광종이 야 이 새끼들아 옷도 똑바로 입어요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황제 옷 입고 나머지는 딱 옷을 정해줘요. 자담 비녹입니다. 자색, 단색, 비색, 녹색으로 어떻게 위계질서를 딱 마련해요. 요건 뭡니까? 인사권이지 인사권. 그 다음 귀법사 종교를 이용해요. 백성들 민심을요 이제 위로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위 승려가 있는데 그 균여예요. 균여를 후원해주면서 여러분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해요. 통합하려는 순간 광종이 죽어요. 그래서 통합 못됩니다. 암기팁으로 들어가면 제주청에 관풍이 부니 노비들이 쌍수도 귀싸대기 날린다라면서 제 제위보 주 주영공국 청 호족숙청 광덕중풍 노비안건법 쌍기 과거제 그 다음 귀귀법사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제인군으로 하시면 돼. 제인군하고 민생안정했다 이렇게 재정 주영공국법 노비안건법, 인사, 과거제, 공복재정, 군대, 호족숙청, 민생안정, 제위보하고 귀법사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면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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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수업할 때 선해마술사, 시름도, 김홍도 이거 뭡니까 여러분? 풍속화죠? 조선 후기 풍속화. 그러면 조선 후기하고 옳지 않은 것. 남종 문인하는 우리 자연에 맞춰 독착화하는 화풍이 발생했다. 이것도 참 이거 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이 있죠. 남종화, 북종화를 합쳐가지고 우리 독착화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무튼 독착화가 핵심이니까 맞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총담회의? 나도 모르는데? 총담회의는 여러분 강희맹이 썼다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필원잡기로 해야지. 이 필원잡기 제 감기팁 있죠? 똥필, 똥은 필이 써야 한다. 동문선, 동국통감, 필원잡기. 하, 이거 암기팁 기억났을까? 서거정, 성종 때 암기팁 기억났으면 이거 풀었을 텐데. 2번. 서양화 합법을 도입돼 원근법 강세왕. 그쵸? 양반전, 허생전, 박지원. 내가 박지원 잘 나온다 했는데. 요거 똥필입니다. 왜 암기팁 안 적었냐? 필이에요 여러분. 서거정 암기팁 똥필 동문선 동국통감 그 다음 필원잡기 암기팁 수업시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똥필 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여러분 서거정은 똥필이에요. 똥필 동필 동국통감 동문선 필원잡기 서거정 그리고 서거정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성종이다. 서거정 똥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거 조선 정기에 기억이 저술한 니은은 예로부터 이것도 여러분 꽃 원해 안양에서 맹금을 잡는다 기억나요? 제 감기팁 강희맹 금양잠록 강희안 양화소로 근데 요거는 금양 시흥지방 농법 얘기하는 거고 요게 원해 꽃 그쵸? 꽃이잖아 이게 안양 답 1번 나오네 암기팁으로 브라보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김종우 강의 왜 들어요? 이렇게 암기팁 딱 하는 거지. 안양에서 맹금전 강의한 양화서로 이렇게 딱 해서 암기팁으로 딱 풀면 그 쾌감! 브라보! 내 강의 안 들은 사람이 이거 지금 듣고 있으면 사기꾼이라고 하겠네. 제 강의 안 들었으면 빨리 오세요, 이제. 김종우로 입덕하세요. 합격시켜줄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틀리라니까? 이런 거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 양화서력 강의안입니다. 강의안, 양화서력. 양잠, 원해. 금양잠노 강의맹 이름 비슷해 안 비슷해요? 비슷하지 왜 그럴까요? 형제예요. 시흥지향 논법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안양에서 맹금을 잡았다. 강의안 양화소로 강의맹 금양잠노 안양에서 맹금을 잡았다. 18번 이거 뭐 쉽죠? 6.25 전쟁. 6.25 전쟁 내가 순서밖에 안 나온다 했잖아. 나갑 일고휴 방제죠. 나갑 일고휴 방제입니다. 낙동강 압록강 일사후퇴 고지전 휴전 방위조약 제네바 협정 볼게요. 포로수용소에서 제3국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휴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포로들 이제 하나는 제3국 가고요. 하나는 북한 가고 그다음 남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 여기다 휴전돼가지고. 인천상륙작전이네 여러분. 압록강 가기 전에 인천상륙작전. 그다음 흥남철수 그쵸 일사후퇴 흥남철수죠? 니은 디귿 기역. 국제시장 봐도 풀겠다 이거는. 이제부터 네가 이 집 가장이다. 국제시장만 봐도 이거는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몇 번? 답은 3번. 그래서 암기팁이 나갑 일 고유 방제예요. 낙동강 전선 밑으로 쭉, 압록강 전선까지 위로 쭉, 일사후퇴 밑으로 다시, 고지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휴전협정 있고요. 그 다음 방위조약 하고요. 그 다음 제네바협정 한다. 나갑 일 고유 방제.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암기팁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게리지게 최적화 됐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저 믿고 하시면 돼. 제가 대신 시험 보고 싶네요.